아니, 뒤에 16이네요. 뭐 어떤 내용을 배웠었나요? 자, 오늘 좀 중요한 거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중인지 궁금하면 영어로 뭐라고 표현한다? What are you doing? 자, 먼저 이것부터 먼저 할까요? What의 뜻은 잘 알고 있는 What 이런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던가요? What color가 뭐예요? What color? 무슨 What color가 일단 뭐냐고요? 무슨 색? 그래서 무슨 어떤 색? What color? Okay, what은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지금 what are you doing에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겠어요? Okay, what 이란 뜻으로 사용되었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녀석입니다. doing의 원래 모습은 뭐예요? do죠. do의 뜻은 하다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씨인데 자, 모든 하다시는 뭐를 붙일 수 있냐? 이와 같이 ing를 붙일 수 있는데요. 그냥 재미로 붙이는 건 아니고 무슨 이유가 있겠죠. 단어할 때 배웠을 텐데 do의 뜻이 하다라면 doing의 뜻은 몇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까? 두 가지. 두 가지. 무슨 뜻하고 무슨 뜻? 하는 중. 하는 중이라는 뜻도 있고 하는 것. 하는 것. 또는 뭐 하기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같은 뜻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do가 하다인데 모든 하다시는 ing를 붙일 수 있고 ing는 재미로 붙이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뜻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뜻을 완전히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뜻이 달라지는데 이 뜻이 달라지면서 뭐도 바뀌느냐 하면 시도 바뀌어요. 하는 중이 이란 뜻일 때는 하다시였었는데 무슨 시로 바뀌는 어떤 시로 바뀌는 거죠? 하는 것, 하기란 뜻일 때는 무슨 시로 바뀐 건가요? 자, 그러면 이게 잘 모르겠다면 그럼 run을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run의 뜻은 달리다, 뛰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얘도 무슨 시니까 하다시니까 당연히 어떻게 모습을 바꿀 수도 있다. n을 한번더 써줍니다. 생긴 게 썰렁하게 생겨서 러닝. 그러면 러닝의 뜻은 몇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 뛰는 중이. 뛰는 중인. 그리고 뛰는 것. 뛰는 것. 뛰는 중인이란 뜻일 때는 원래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거고 어떤 시? 러닝맨 하면 무슨 뜻이에요? 뛰는 중인, 뛰는 사람들. 그래서 러닝, 어떤 맨? 러닝맨. 그때 러닝맨 할 때는 이 뜻이죠. 뛰는 것이면 무슨 시로 바뀐 건가요? 자, 무슨 시인지 모르겠다면 스스로 대답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뛰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겁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나는 뛰는 것을 싫어한다. 무엇을 싫어한다? I don't like running. 그러면 무슨 식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거 무엇이니? 이 물건의 이름이죠. 무엇인지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들은 무슨 시다? 이름시. 나중에 명사라고 배우게 됐고 학교에서도 들어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두 가지 뜻이 될수 있는데, 그러면 둘 중에 무슨 뜻이 될지는 다른 단어와의 연결, 어떤 문장 속에 들어가면 둘 중에 무슨 뜻이 될지 정해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doing이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네. 그렇다면 여기에 뭐가 보이냐 하면 뭐가 보여요? 알류가 보이죠? 그럼 이거 한번 볼까? doing 또는 뭐 you are doing yoga 해볼까요? you are doing yoga는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너는 요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겠죠, 정확하게 하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you are doing yoga에서 doing은 하는 중인이에요, 하는 것이에요. 네, 너는 요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너는 요가를 하는 것이다는 뭔? 하는 것이답니까? 하는 중이다지. 여기에 you are doing yoga 할때 요가는 여기에 doing의 뜻이 하는 것이란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다? 하는 중인이란 뜻이고. 그럼 하는 중인이면 원래 하다시였던 녀석이 ing 붙여서 이 뜻이 되면 무슨 시 된 거예요? 어떤 시 앞에 지금 뭐가 보여요? 그러면 합쳐서 무슨 뜻이 된 거예요? 두잉만의 뜻은 지금 여기서 뭐예요? 그러면 be doing 하면 무슨 뜻이 된 거예요? 지금 이거 be doing 맞잖아요. be doing. be 동사니까. be doing은 무슨 뜻이에요? 어떤 시 앞에 뭘 붙이면 무슨 뜻의 덩어리가 만들어진다고 배웠습니까? 어떻게가 된다 그랬어요? 네, I am happy는 나는 행복하게다 합니까? 어? happy 뜻이 뭐예요?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붙였네요. be happy의 뜻은 뭐예요? 행복하다가 되는 건데 I가 있으니까 be 동사의 모습은 M으로 바뀌어서 I am happy는 행복한 happy 행복하다 I'm happy. 그러면 doing의 뜻은 하는 중인 doing, 하는 중이다 be doing. doing의 뜻이 하다에서 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가 됐으니까 하는 중인을 다시 뭐로 만들고 싶다? 하는 중이다. 어떤을 어떻다? 뭐야? 어떤을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고 싶으면 앞에다가 하는 중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어떤 시 앞에 뭘 붙여줘야 된다? 근데 you니까 you are doing. 너는 하는 중이다. 요가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are you doing? 나중에 이걸 보고 현재 진행형 시제다. 이렇게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 어떤 일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인지 궁금할 때. 하다를 하는 중이. 이라는 뜻이 될수 있는 ing를 붙이고 be 동사랑 같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be 동사죠. 선생님 여기 하다시 있는데요. 하다시가 예를 붙여서 하다시가 시가 바뀐다 했습니다. 어떤 시 됐기 때문에 그래서 be 동사가 필요. 어떤을 하는 중인 하는 중이다. 근데 you are doing 하면 묻지 않는 말이니까 you are를 are you 해서 묻는 말로 바꿔놨습니다. 물어봤더니 I'm eating 됐습니까? 나는 밥을 먹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I'm eating 밥이 뭔지 몰라요. I'm eating rice. 난빵 먹는 중이야. 브레드 나는 샌드위치 먹는 중이야. I'm eating a sandwich. 샌드위치 셀수 있어 없어? 오케이. 빵셀수 있어 없어? 셀수 없으니까 이걸 안 쓰는 거죠. 빵은 쪼개면 쪼개는 대로 개수가 바뀌기 때문에 셀수 없습니다. 밥셀수 있어 없어?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이런 거안 붙이고. 얘는 셀수 있으니까 붙여야 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eating이 보입니다. eating은 원래 모습이 뭐였는데? it이었는데 it이 뜻이 뭐니까? 무슨 시고? 니까? 하다시고 하다시는 뭘 붙일 수 있다?
힐링의 뜻은 몇 가지가 될 수 있었는데 무슨 뜻과 무슨 뜻? 먹는 중인이 될 수도 있었고 먹는 것이 될 수도 있었는데 I'm eating에서는 나는 먹는 것이다야 나는 먹는 중이다야 중이다. 그래서 이 뜻이 되면 하다 씨에서 무슨 씨로 바뀐 거니까 어떤 씨로 바뀐 거니까 먹는 중인을 먹는 중이다로 바꾸고 싶으면 이 eating 앞에 뭘 써줘야 된다? 비동사를 써줘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doing? 했더니 나 샌드위치 먹고 있는 중이야. I'm eating a sandwich. 됐습니까? 네.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죠. 어? 하다 씨였는데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일단 대답을 보고 뭐하고 있는 중인지 물어봤더니 I'm studying. 난 수학 공부하는 중이야. I'm studying math. 난 과학 공부 중이야. I'm studying science. 난 영어 공부 중이야. I'm studying English. 됐습니까? 오케이. 자, 만약에 여기에 studying도 있네요. studying의 뜻은 몇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 공부하는 중인 어떤 사람 공부하는 중인 사람 어떤 시 또 공부하는 것 공부하는 것 무엇 공부하는 것 무슨 시 이름 시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한번 읽어볼까요? I don't like studying.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공부하는 중인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 안만 길어봤자. 자, 그래서 봤다시피 이 뜻으로 쓰이면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 수 있다? 난 그게 싫어. I don't like it. What don't you like? 무엇을 싫어하는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니까 무슨 시다 이거는? 나는 공부하는 중이다. I'm studying. 나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study. 자, 그러니까 이제 지연이는 뭘 할 줄 알아야 되냐? 하다 씨에 ing 붙인 게 1번 뜻인지 2번 뜻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물어봤더니 클리닝. 나는 나의 방을 청소하는 중이야. I'm cleaning bedroom. 나의 방. My room. 난 침실을 청소하는 중이야. I'm cleaning the bedroom. 나는 화장실 청소 중이야. I'm cleaning the bathroom. 난 부엌 청소 중이야. I'm cleaning the kitchen. 키튼. 키친. 키친. 됐습니까? 네. 헤이. 지연,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I'm studying English, right? No? Aren't you studying English now? Aren't you studying English now? 이게 뭔 뜻이야?
너는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정말이니? 너는 공부하는 중 아니니? 영어를 지금 너 지금 영어 공부하는 중 아니야? 내가 방금 지현이한테 뭐라고 물어봤어? 내가 뭐라고 일단 물어봤었어?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물어봤는데 네가 대답을 못하대. 어? 내가 지현이한테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였어? What are you doing? I'm studying English. 라고 대답하면 됐겠지. 근데 대답을 안 하길래 내가 Aren't you studying English now? 너 영어 공부하는 중 아니냐? 라고 물어봤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나는 노는 중이다. I'm playing. I'm playing. 나는 피아노 연주 중이다. I'm playing piano. 오케이. 피아노 연주하는 능력은 특별해, 안 특별해? 특별해요. 특별하겠죠? 그래서 나는 피아노 연주 중이다. 난 피아노 연주하고 있어요. I'm playing the piano. 저는 축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I'm playing the soccer. 축구 특별히 배워야 하는 거야. 막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나는 축구하는 중입니다. I'm playing soccer. I'm playing soccer. 나는 바이올린 연주 중이야. I'm playing the violin. 난 야구하고 있는 중이야. 네, 어떨 때 더를 쓰고 어떨 때 더를 안 쓰는지 선생님이 알려드렸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축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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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y soccer. Play soccer. 피아노 연주하다. Play the piano.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운동한다는 얘기 표현하고 악기를 연주한다라는 표현에서 뭔가 다르다는 거 방금 알려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